밴텔에 조인트를 봐야 됩니다. 조인트를 밴텔에서 자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죠. 이렇게 랜드마크가 있습니다. 어디? TBS 인테리어, TBS 인테리어, 아니 TBS 인테리어. 여기는 TBS죠. 여기 TBS입니다. TBS 디지털로 내려오면 여기 탈러스예요. 탈러스에 이쪽은 탈라바디의 라터럴 숄더. 메디알 숄더. 쭉 가서 여기 탈라바디의 라테랄 숄더. 이것도 아셔야 돼요. 그리고 이 까만 거. 까만 거는 조인트 플루이드가 아니라 연골입니다. 연골. 여기 지금 까만 거. 까만 거 연골입니다. 연골. 그래서 우리가 탈러스의 메디알 숄더, 라테랄 숄더, 이 연골도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디지털로 쭉 내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넥이 되는 거죠. 넥. 탈러스의 넥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사실은 조인트는 이제 모듈을 앵클 모듈을 좀 바꾸겠습니다. 자, 로테이션을 시키면 좀 쉽습니다.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시키면. 자, 메달부터 볼게요. 자, 랜드마크, TBS 엔트리어 보이시죠? TBS 엔트리어 이렇게 보니까, 자, 발목을 뒤로 제꼈다 해볼까요? 자, 이거 못 움직이셨죠? 이렇게. 구부렸다. 다시 제꼈다. 네, 구부렸다. 그러면 여기 보면 랜드마크를 딱 했을 때 랜드마크의 메디알로 살짝 움직이면 아들이 쿵쿵쿵 뛰고 여기가 이제 탈루스입니다. 플란타플렉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란타플렉션이 꼬꾸라진 거고 TBS 엔테리어에 약간 뭐 스포처럼 나오는 거 있고 이게 탈루스 있고 이 까만 게 연골입니다. TBS는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됐겠죠.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뒤에는 걸리니까 이 뒤에는 안 보이는 거죠. 그 티비아는 지금 조인트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,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, 탈러스는 계속 이렇게 돼 있는 형상입니다. 여기서부터 메달에서부터 쭉 천천히 스캔을 하는 거예요. 스캔을 하면 쿵 왔들이 뛰고 쭉 스캔을 해서 라타라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게 아테르게 보이시죠? 쿵쿵쿵 뛰는 아떼를 보입니다. 자, 아떼를 살짝 비켰나 보시면 쿵쿵 작은 아떼들 보이죠? 쿵쿵쿵쿵 이런 아떼들이 노말 쿵쿵쿵 아떼리올이죠. 뭐 아떼리올인데 이거는 메인 아떼리올. 이런 아떼리올들이 다 이제 관절 주위에 티슈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. 그러니까 정상에서도 이 정도의 쿵쿵 바스큘라리티는 엔테리어 조인트 캡슐과 익스트라 캡슐과 팻 레이어에 이런 아테리올들이 이제 관찰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. 우리가 이제 주사를 놓을 때입니다. 주사를 놓으려면 되게 이제 브라인드를 넣죠. 근데 여기다 놓는 거는 이제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이고 요 캡슐 이제 이게 캡슐이 이렇게 시너비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너비움이 있을 건데 이 시너비움 밖에 여기다가 넣는 건 이제 익스트라 캡슐라 인젝션입니다. 저는 이제 종종 익스트라 캡슐라 인젝션을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병리 같은 거나 이렇게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의 동영상을 하나 올린 거 있지. 익스트라 캡슐라 인젝션 올린 거 같은 유튜브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익스트라 캡슐라 인젝션도 가끔씩 필요하면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엔테리어. 이제 캡슐 보신 겁니다. 자, 엔테리어에서 텐던, 마이올로지 했고, 그리고 뉴로바스큘러 했고, 그 다음에 캡슐 했어요.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.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리가멘트입니다. 엔테리어에서 보는 리가멘트는 AITFA라고 이쪽에 델투이드 리가멘트의 엔테리어에 있는 TBO 나비큘라 리가멘트가 있습니다. 먼저 AITFA를 보시면요. 여기서
여기가 TBR라고 그랬어요. 여기가 피부라고요. AITF는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이 아니라 약간 이 방향입니다. 그러니까 이 엑시스의 수직이 아니라 약간 이 방향입니다. 이게 5가 이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면은 보입니다. 그래서 AITF를 보시면 얘를 라테랄 숄더 있죠. 라테랄 숄더. 탈러스 라테랄 숄더가 없어질 때 여기 보입니다. 여기. 그래서 여기네요. 그죠? 여기. 자, 요게 AITF입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이렇게. 여기가 피블라. 여기가 티비아. 여기가 AITF예요. 이거를 디지털로 살짝, 예전에 약간 프로그램 같은 데 있더라고. 살짝 디지털로 내리면 이제 숄더가 탁 나옵니다. 이 숄더. 탈러스 숄더. 탈러스 숄더가 있는데 그 바로 슈퍼피셜하게 뭐가 있다? 그 플렉서 디지털 룽고스의 텐던과 머슬이 있다. 머슬. 이 머슬이 정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발목을 움직이고 머슬에 힘을 줄 때마다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얘에 걸려서 딱딱딱딱 하는 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. 여기서 이제 엔테리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엔테리 앵클에서 볼 수 있는 리가멘트도 하나 봤습니다. 자, 이제 엔테리에서 이제 마지막 겁니다. 마지막은 TBR죠. 이제 저기 메디아 말려서 이게 보면 딱 대면 보이는 게 그레이터 사피너스 베인이라고 그랬죠. 자, 여기서 디지털 쭉 내려오면 이게 탈러스입니다. 여기서 보면 이제 숄더죠. 탈러스 숄더. 그죠? 메디아 숄더.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가 이제 아나토미를 아니까요. 방향을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메달 말레올러스고 이게 이제 탈러스입니다. 이게 탈러스고 이게 이제 탈러스고 이제 이게 나비큘라입니다. 이게 나비큘라인데 이게 그 엔테리어 그 델토이드 리가멘트에서요. 쭉 슈퍼피셜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델토이드 리가멘트에서 이게 TBO 탈라 엔테리어 TBO 탈라 리가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파이버가 슈퍼피셜에서 딥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페이지업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치 조금 약간 까맣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.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델토이드 리가멘트 럽처를 초음파로 진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단하시도 하는데 요거는 다시 이제 메디알 쪽 볼 때 요까지 넘어가면 또 메디알이거든요. 메디알로 볼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. 동영상을 네 개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개로 안 되겠고 8개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앵클을 나눠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가 저는 이제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게나마 앵클 조인트 엔테리어의 초음파 파인딩을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지금 보니까 한 30여 분 되는데요. 이거를 동영상을 한두 개로 좀 나눠서 교육용으로 자료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